너 혹시 할 줄 몰라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. 호이호호 호호호 호. 아, 내가 개인적으로는 채팅 없앤 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전체 채팅이 솔직히 뭐 상대한테 시비 거는 건... 근데 좀 패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랭게임만 전체 채팅 없앴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일반 게임하고 칼바람하고 이런 거는 질겜의 영역으로 놔두고 랭게임만 전체 채팅을 없애면 딱 맞는 것 같아요. 팀 채팅은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돼. 팀 채팅 없애면 안 되고 팀 채팅은 끈 애한테 껐다는 표시가 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봐봐요. 지금 여기서 딱 큐를 돌린다? 대전 찾기를 딱 눌러요. 거기서 경고 문구가 딱 뜨는 거야. 채팅을 끄시겠습니까? 이렇게. 그리고 끄고 시작하면 다시 목표에 들어가서. 그리고 끈 애들한테는 껐다는 게 표시가 되는 거야, 들어가서. 그럼 걔한테는 욕 안 해. 그냥 채팅 차단 유저인 거야, 걔는. 노챗 유저.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기가 게임만 하고 싶은 애들은 게임만 할 수 있고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돼. 내가 채팅을 꺼놨다는 이유로 애들이 대답 안 한다고 트롤 하는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돼요. 왜냐면 나는 채팅 없는 유저니까. 그리고 한 게임을 돌렸는데 채팅 없는 유저가 많으면은 뭘 할 수도 없어. 그냥 채팅을 안 하게 돼요. 채팅을 할 수 있는 애들도 팀한테 시비를 안 걸게 돼. 왜? 채팅, 노채팅 유저야. 만약에 어떤 트롤러가 한 명 있는데 네 명이 다 노채팅 유저야. 그러면은 채팅을 안 하게 되지. 그냥 트롤하는 애들은 막을 수 없는 거고. 이게 맞는 배치야, 내가 봤을 때. 노챗 유저 해야 돼. 노챗 유저. 여기까지 왔으면 강 나왔다. 야, 블리츠 앞장 가야지. 어 뭐야? 어 뭐야? 어 죄송해요 하면 일부러 안 먹어 스킬 존나 먹고 싶었는데 내가 먹어봤자지. 처치했습니다. 가자. 라인 좀 안 좋으면 어때? 이제 바텀일 것 같아서 브라에서 가야 돼요 이거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여기서 리신 안 나오면 바텀 확실하거든요. 그럼 집 간 거 진짜 좋은 판단이야. 그럼 여기서 올라온다 이제. 뭐 미드 한번 봐주지? 블리츠? 미드 한번 봐줘야 돼 이거. 될 것 같은데? 되겠다 이거 싸워. 그래 안되나? 되잖아 이거. 잘못 들어왔지 이거. 뭐 3명이라 다 버려야겠다. 그냥 통째로 버릴게요 그냥 라인. 그냥 조금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. 통째로 버릴게요. 리신이 방금 나 잡으러 왔으면 내가 딸 수도 있긴 했어요. 근데 반대로 내가 딸 수도 있었어. 내가 프리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은 거지 리신이. 잘 끌었다. 랜턴 타도 따라가려고 앞을 썼는데 랜턴 못하게 잘 막았네. 그랩도 피할 겸 랜턴 타도 추격할 겸 앞을 한 건데 이러면 그냥 그랩 무빙으로 피하고 때릴 걸 그랬네. 안전하게 해야죠. 이런 거 기회 왔으면 바로바로 따줘야지. 내가 안 올라가고 타워를 때리면? 이쪽에서 싸우는데? 올라가도 늦었겠다. 싸우는 시안 보니까 처치했습니다. 아깝다.
형큐했으면 잡았을 수 있겠는데? 잘하면? 야소 하드캐리 강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래도 만만치 않긴 한데 야소는 보이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소가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이럴리아는 그냥 루시안이 못해줬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불리한데 이걸 안 조졌다고? 완전 나 개조진 줄 알았는데? 야소 그냥 걸어서 죽었다고? 어? 내가 만든 건가? 어 뭐해? 가위 가는 중 굿 루시안이 아니라 원딜루시안인데 망한 원딜루시안인데요 거의 너무 망해가지고 야소 장막 못 캐게 좀 해봐라 야 이거 동정 쓸게 에이씨 챌린저 때 듀 한 판밖에 안 했어요 다이아에서 챌린저까지 갈 때 듀 한 판 했어요 한 판 금화할 때는 듀오 안 하고 마지막에 한 판 이기면은 챌린저였을 때 도인비가 자기가 올려주고 싶다고 챌린저 그래서 도인비랑 한 판 하고 나머지 다 혼자였어요 이 조합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 루시안 쓰레시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해 하기 나름이긴 해요 그거는 저쪽에서 버틸려면 수호자에 탈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유성에 점화들죠 그러니까 맞불 작전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지렬이 탈진에 들었죠 그러니까 한번 끌렸을 때 대처 한번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끌렸을 때 만약에 앞대시 안 하고 그냥 탈진만 맞고 뒷대시로 빠져버린다면? 그럼 저쪽 입장에서 붕 뜨지 오늘 유튜브 영상은 나왔나? 유튜브에 올릴 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오늘? 내일은 강의 찍어야지 상대 금화 두 명이네요 이번 판 내일 강의 찍어야지 아! 조졌다 이거 존나 맞겠는데 가면서? 잠깐만 이거 진짜 갈 거야? 이대로? 그냥 지나가 무빙하지 말고 리얼 이거 카르마 왔으면 진짜 개쳐 맞았는데 헐 완전 망했는데? 아니 말 되냐고 이거 우리 이거 맞냐고 이 플레이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존나 맞았다니깐 조진 거 아니냐? 일단 디나이 3분 확정이네 나름 잘 받아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포션은 많아 포션은 많아 못 걸었나 2로? 어? 팀들이 이기고 있는데? 야, 뭐 이것도 잠깐이라 시간 지나면 저쪽 조합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이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마 아 이거 못 걸었나 이거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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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저
전화 걸었어야지. 전화 걸지 이거. 이게 좀 조금 아쉽네 이게 다크모 뭔가. 어 라인 푸시 좋은데? 뭐하지? 할 게 없다. 할 게 없어. 아 저거 사오골드 먹으러 갈까? 아 할 게 없는데? 쓰레쉬도 탑 가가지고 어 아씨 괜히 박았다 와드. 아 처치했습니다. 탑에서 더블킬 땄으니까 나는 좀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물 좀 마실까? 아 좀 목말랐어 사실. 아 야 물 한 잔의 여유. 어? 이 어? 치열한 이 소환사 효과 안에서 어?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? 목도 한번 긁어주고. 암피 깎았지롱 카르마. 엥엥 따지롱 길 따지롱 야구르지롱. 앨리스 위에 있네. 사고도 하나 먹어볼까 아니면 다이브를 해볼까. 어 이거 그냥 어 숙박을 이렇게 쓴다고? 흑박을 이렇게 쓰고 그냥 죽어버린다고? 폭을 주고? 개꿀인데? 아 상대가 네, 보디오가 이게 금화큐예요. 금화가 두 명 잡혔거든요. 지금 미드하고 탑이 금화야. 그럼 금화가 두 명 잡혔는데 우리는 마스터면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.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상대 보디오는 다이아네. 상대 보디오가 이렇게 뭐랄까 플레이가 이렇게 막 대단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이아네. 카르마는 승률이 70%네? 65%? 다이브? 다이브 해줄래? 다이브 할래? 다이브 오면 2대1 안 뺄게. 다이브하면 다이브 한번 하자. 2대1 안 뺄게. 다이브 한번 하자. 너 죽었어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집에 가야겠는데? 왜냐면은 나의 돌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. 돌풍으로 이즈리얼의 멘탈을 한번 더. 아니 나 안 하고 싶어. 아니 안 하고 싶었어. 아니 마나가 90 남아 있었어요. 가가지고 평큐 평평에서 킬 따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쟤네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이제. 어 뭐야 얘. 뭐야 각성했어 이즈리얼. 각성했어 상대 진영 앞에서. 와 짜오 미친이다 미친. 어? 야 시크릿 딜 다 놓고 죽었다. 잡아라. 야 근데 얘네 야 너네 근데 왜 그러냐 나한테만. 어 짜오 뭐해. 어 아 개망했는데 우리 팀들. 뭐야 이게 한톤이잖아. 만만한데 너무. 뭐지? 다시 집에 가야겠는데요 판테니? 곰돌이 데리고 바로 후퇴하는 거 봐. 아 나 이거 핑아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. 못 이기는데 이거? 살려줘. 아니! 왜 그러냐고 도대체.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. 내 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. 내 힐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. 안 그래? 무모한 거였어 방금. 아 존나 아파. 어 씨발 위아래로 존나 동서남북으로. 어
싸운다. 잘렸는데? 애니가 궁 안 쓰면 카타 아무것도 못 하는데. 세계를 파괴했습니다. 학살 중. 아, 쉽게 이기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연속으로 죽어가지고 질 뻔했네. 질 뻔까지는 아니고 카타가 워낙 잘해가지고 짜오랑 쉽지 않을 뻔했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어? 뭐에 돌아가? 풀썼다. 아, 설악하니 럭스 뭐해? 풀썼는데? 빅스가 근데 공포 걸어줘가지고 안 써도 됐었는데. 중앙부시 먹혀서 못 나가겠다. 경호치 먹어야 되는데. 벌써 노플인데 중앙부시 먹은 거 좀 열받긴 한다. 노플인데 중앙부시가 먹어지다 않니? 나 늦어서 그런가? 경험치만 먹으면 감사하단 마인드로 해야겠다. 그 풀 돌았어.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고 풀이 돌아버렸어요. 되게 억울하네. 그래, 내가 좀 참으면 되지. 우리 상체 이기고 있는데. 게임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. 기분이 중요합니까? 그렇죠. 아드가 로밍 챙긴데 라인전 잘해서 뭐해. 로밍만 잘 다니면 되지. 적을 처치했습니다.
역시 나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혹시 늦게라도 와줄 수 있나? 갈류 궁 있으니까 믿고 간다.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사실 미니언 먹으려고 썼어요. 14분 전 타워는 줄 수 없지. 근데 내가 줄 수 없으면 어떨 거야. 바드가 로밍 가는데. 어? 줘야지 씨발. 아니, 전 게임만 이기면 되거든요. 저를 아무도 불쌍히 하지 마세요. 저는 게임만 이기면 되니까. 전 지금 행복해요. 상당히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.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이게 현상금이 다 달려있네 상체에. 저게 다 뺏긴다면? 밝아 징크스. 왜 라인전 이기서 기분 좋았어? 근데 이 게임은 라인전이 전부가 아닐텐데. 이 게임의 전부는 티문이야. 나도 좀 강해져 볼까 이제 슬슬? 우리 강한 팀원들을 등에 업고 한번 강해져봐. 누가 보면 라인전 이긴 줄 알겠네. 전주만 보면은 와 미포 징크스 두 번 따고 올라와가지고 와 전 라인 다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겠지? 하지만 실상은 나는 바텀에서 개쳐맞다가 이제 올라와서 2킬 주워먹은.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 캐리도 좀 있어요. 원래 바텀 지금 합쳐서 지금 더 했어요. 데스 이번 판 데스 지금 바드가 3번 죽었으면 원래 언딜도 2, 3번 죽거든요. 근데 안 죽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데스를 아낀 거야. 그래도 내가 죽기 시작했으면 더 죽고 징크스 럭스 강해지고 다이브 당하고 키아나 킬 먹고 벡스 킬 먹고 이거는 나의 캐리가 좀 있지 않나. 바드한테 붙으면 안 돼. 정신 차려. 바드한테는 5m 떨어져서 다녀야 돼. 혹시 바드가 만들면 궁으로 주워 먹고 바드가 죽으면 버릴 수 있는 거리. 역시 역시 역시. 제압되었습니다. 현상금 너무 많이 나 빼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점이에요 사실상. 이럴 것 같더라니. 백스 들어올 때 찰진 잘 썼는데. 아 이거 진다고? 진짜 지냐 이거? 상대 성장을 잘한 게 아니라 현상금을 다 퍼줘서 그래요. 상대가 성장을 잘했다기보다. 대기할 것 같더라니. 나 미드 밀어야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또 왜 저래? 왜 그래? 키아나랑 징크스가 없는데 지는 거야? 럭스 궁도 없는데? 어, 안 죽어? 아, 나 럭스 때문에 끊어가지고 궁.
쉽게 가자, 쉽게 쉽게. 왜 그래, 얘들아. 또 죽어? 학살 중. 기다려봐, 더 들어가지 마봐. 미드 밀고 들어가, 미드 밀고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그래. 네. 딸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지. 안 죽을 것 같은데? 안 죽을 것 같은데? 왜 그래? 괜찮아? 안 죽을 것 같았는데, 누가 봐도? 아, 내가 죽을 뻔했다 방금. 역시 죽 맞아가지고. 얘네 진짜 킬에 눈이 멀었구나. 이거 못 미나 이거? 피는 금방 차는데. 전점이 지배자. 아군이 하였다. 다행이야. 좋아. 아군을 파괴했습니다. 나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따도 소용 없을 텐데. 어차피 주는 점수 똑같은데 힘든 건 존나 힘들어요. 분명 질 때는 12분에 게임 터졌었는데 주는 점수는 똑같은데 이게 맞나 이게.